정말 엄청난 스펙의 카메라가 공식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소니의 새로운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디인 알파1 카메라입니다. 오늘은 이 소니 알파1 카메라의 특징과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닝버드입니다. 이번 알파1 카메라의 공식 발표를 보고 나서 소니의 최신 라인업 제품들인 알파9 마크2, 알파7 R4, 알파7 S3와 같은 카메라들의 장점들을 모두 모아서 만든 게 아닌가 할 정도의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떤 스펙으로 출시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려 볼게요. 고해상도와 빠른 속도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려 50메가픽셀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이미지 센서인 엑스모 RS는 5010만 유효픽셀을 지닌 스택 이면조사 방식의 CMOS 풀프레임 센서이고요. 촬영된 고해상도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인 비욘즈 XR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15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고 ISO는 기본 100에서 32000까지, 확장감도 기준으로는 50에서 102400까지의 범위를 지원해서 결과물의 표현력 또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알파1 카메라의 자동 초점 및 자동 노출 계산은 초당 최대 120회까지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초당 촬영 매수와 상관없이 계산은 언제나 120회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동할 때에도 뛰어난 정확도로 피사체를 계속 추적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밝기 변화에도 자동으로 노출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알파1 카메라는 블랙아웃 없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연속 촬영 중에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프레임을 조정하거나 피사체를 추적할 때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알파1의 뷰파인더는 연속 촬영 시 블랙아웃이 없이 피사체를 매끄럽게 캡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파1 카메라의 성능에 맞춰 뷰파인더도 고해상도와 빠른 속도를 구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해상도의 OLED와 최대 뷰파인더 배율을 갖추고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추적하기 위해 초당 최대 240프레임의 주사율을 갖추어 부드러운 디스플레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진동이 없는 전자식 셔터 덕분에 주목을 끌지 않고 무음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셔터 소리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장면들도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곡 방지 셔터가 크게 개선이 되어서 이미지의 왜곡이 알파9 마크2 카메라보다 약 1.5배 적어졌다고 하고요. 기계식 셔터뿐만 아니라 전자식 셔터로도 깜빡임 없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형광등과 LED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플리커 현상을 최소화해서 전자식 셔터의 모든 장점을 살린 실내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토포커스 기능 또한 더욱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759개의 오토포커스 포인트와 센서의 92%까지 커버하는 위상차 검출 자동 초점 기능은 알파9 시리즈에 비해서 더욱 정확한 오토포커스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알파1 카메라에는 조류의 눈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최초로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프레임 변경과 같은 조류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독특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추적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람과 동물들의 포착을 위한 리얼타임 아이 오토포커스도 향상된 기술을 통해 한층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피사체를 초당 120회의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추적하고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촬영자는 프레임 구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초당 30프레임의 연속 촬영과 함께 사용하면 결정적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뛰어난 오토포커스 성능들은 소니의 네이티브 이마운트 렌즈에 모두 적용하고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파1 카메라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소니 알파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8K 해상도로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8.6K의 오버샘플링을 통해 탁월한 해상도를 구현해낸다고 합니다. 8K로 촬영을 할 때도 리얼타임 아이 오토포커스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4K 120프레임 역시 10비트 올 인트라 형식으로 크롭 없이 레코딩이 가능해져서 고해상도의 5배속 슬로우 모션 영상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슈퍼 35 모드에서 4K 촬영을 할 경우에도 픽셀 비닝 없는 5.8K 오버샘플링 비디오 레코딩으로 우수한 디테일의 영상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파1 카메라는 시네마틱한 표현을 위한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소니의 시네마 라인인 FX9과 FX6에서 인기가 높은 S시네톤이 적용되어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15스탑 이상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함께 10비트 S로그3 픽처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고 BT2020의 색공간을 지원하는 HLG 역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편집 없이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룩을 지원하고요. 크리에이티브 룩은 사진과 영상에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알파1 카메라는 바디 내에 최대 5.5단계의 우측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액티브 모드를 활성시키면 강력한 이미지 흔들림 보정 기능이 광학적으로 활성화돼서 핸드헬드 촬영 시에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흔들림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알파7 S3와 마찬가지로 알파1 카메라에도 열방출 시스템이 적용되어 더 긴 시간 촬영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었다고 하는데요. 4K 60프레임이나 8K로 촬영을 진행할 경우 최대 30분 동안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멀티 인터페이스 슈 단자에는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채택해서 케이블 없이도 디지털 오디오 전송이 가능하고 동시에 전력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HDMI 타입 A 단자가 적용이 되어서 알파1 카메라에서 외장 레코더로 16비트 로우 비디오 출력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액정은 알파7 S3 카메라에 적용되었던 스위블이 아닌 기존 알파 시리즈의 틸트 액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로 그립까지 지원하고 오랜 지속 시간을 지닌 Z 배터리, 향상된 방진 방습 설계, 마그네슘 합금 재질의 구성, 높은 안정성의 기계식 셔터, CF 익스프레스 타입 A와 UHS-II SD 카드의 듀얼 지원, 164개의 기능을 17개의 버튼에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는 커스텀 설정, 사진과 영상을 별도로 맞춤 세팅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알파1의 또 다른 장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알파1 카메라에서 강조하는 기능들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기능들인데요. 다양한 상황과 워크플로우의 목적에 맞도록 새로운 솔루션과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먼저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두 개의 내장 안테나로 최고의 와이파이 전송 속도를 구현했다고 하고요. 또한 10Gbps의 고속 통신을 지원하는 슈퍼스피드 USB 단자가 적용이 되었고 유선 랜 포트 역시 지원해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전송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선 랜, 무선 랜, USB 테더링 등을 통해 스마트 기기로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고속으로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량이 적은 라이트 JPG 포맷과 카메라 내에서 이미지의 크롭이 가능한 인바디 크롭 기능을 지원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워크플로우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미지 포맷인 무손실 압축 로우 파일은 고화질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로우 현상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되었으며
10비트의 HIF 포맷 역시 지원합니다. 그리고 알파원 카메라와 같이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역시 다양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소니 알파원 카메라의 특징과 스펙을 살펴봤는데요. 소니의 최신 기술들을 집약시킨 아주 뛰어난 미러리스 풀프레임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펙이 놀라운 만큼 가격 역시 놀라운데요. 미국 달러로 $6,50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726만 원 정도의 가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알파7 S3 카메라도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 1.5배 정도 더 비싼 가격이네요. 알파1 카메라의 출시는 약 3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발매일이 공개가 되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1 카메라는 뛰어난 스펙을 지닌 훌륭한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만 입문자나 가볍게 취미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께는 가격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쉽지 않은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진이나 영상 분야의 현업에 계신 전문가분들께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바디라고 보여지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진 알파7 S3와 알파7 마크3 카메라를 더 열심히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